안녕하세요, 음고기입니다. 오늘은 글자나 그림에 흰 테두리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림은 완성이 되었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원하는 글자를 적어줍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는 테두리를 쉽게 넣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글자를 그린 레이어를 하나 복제합니다. 아래 흰 테두리로 이름 바꾼 레이어를 활용해 테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 테두리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한번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흰색을 골라 화면에 끌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흰 테두리 레이어가 흰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두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흰 테두리 레이어를 총 4개로 복제합니다. 가장 아래 레이어를 고른 뒤에 마우스 모양 메뉴를 고르고 글자 상단 부분을 톡톡톡 쳐줍니다. 그리고 다음 레이어를 선택해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모양 메뉴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톡톡톡 쳐줍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같은 숫자만큼 톡톡톡 쳐주면 두께가 일정하게 테두리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톡톡 치는 방법은 정밀하게 소량 이동하는 방법이니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각선 방향 부분이 조금씩 모자란 게 보일 거예요. 우선 흰 테두리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쳐주고 글자를 썼던 같은 브러쉬를 선택해서 모자란 대각선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테두리 기능이 없는 프로크리에이터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테두리가 있는 브러쉬도 찾아서 써보고 했지만 불편하거나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어서 포토샵으로 정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린 그림을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동작, 공유에서 PSD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드라이브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세요. 포토샵에서 파일을 열면 이렇게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글자가 그려진 레이어의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거나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혼합 옵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획을 클릭하세요. 여기 색상에서 원하는 흰색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위치는 바깥쪽으로 그냥 두시고, 크기를 조절하면 테두리의 두께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우선 6으로 해볼게요. 이제 글자 레이어에 획 속성이 추가된 걸볼수 있을 거예요. 획 글자를 두번 클릭하면 방금 설정 창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흰 테두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투명 배경으로 저장하는 GIF에서는 그림 혹은 글자의 투명도를 조절하면 안 됩니다. 이건 GIF라는 특성 때문인데 투명도 정보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톡 이모티콘 심사에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꼭 흰색 배경을 넣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고 이모티콘 재밌게 그리세요. 안녕!